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해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이 매일매일 벌이고 있는 투쟁을 전해드리고 있는 백모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그 선거에 관계돼서 문제가 심각한데 선거 제도를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래요. 얘들이 저기 뭐야. 전자투표,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것이 결국은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다. 그 같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잠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기겁할 일인데, 네. 이게 조중동은 또 다루지도 않았어요. 그 전자신문의 후신, 그러니까 디지털 투데이. 전자신문은 그 이쪽 정보통신 업계에서는 굉장히 뿌리 깊은 신문이죠. 그렇죠. 디지털 투데이. 거기서 잠깐 나온 얘기예요. 일종의 뭐 IT 기술 소개하는 그런 뉘앙스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지금 뭐죠? 저기 그 신문에 보면. 2018년부터 사실은 선관위가 발표를 사실 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 말하자면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쭉 진행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한국 인터넷 그 진흥원이라고 키스라고 이쪽까지 해가지고 3자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그 중앙선관위가 다음에 사실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한국 인터넷 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예. 그 셋이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투표, 온라인 전자투표, 그렇죠. 블록체인이니까 그렇죠. 온라인이죠.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범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2년 만에 지금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1,000만 전후에 그 인구가 한꺼번에 디지털 전자투표를 할수 있는 걸다 개발했다. 이렇게 이제 전자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큰일 날 소리인데, 이게 지금 원천 정말이죠. 차단하지 않으면 재앙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언론이나 지식인들의 그 수준이 별로 안 좋아서, 예. 이거를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뭐야? 그 소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블록체인 뭐저 마니까지 막 하고 하니까 거기에 살짝 넣어서 지금 살짝 얼굴을 벌썩 내밀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전자투표, 그러니까 투표를 전자적 방식으로 예. 하자라는 것을 그 연구를 주도하고 연구를 기획한 자들은 국가 반역죄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 우리 선거제도의 아주 근본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개중에는 좋은 뜻으로 멍사 모르고 네. 순진하게, 아니, 뭐, 블록체인 그 첨단 기술이니까 첨단 기술 사용해서 하면은 투표도 편해지고 좋겠지. 근데 투표가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투표해봐야 뭐 2년에, 뭐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 교육감 지자체 선거여서 예. 뭐다 해봐야 1년에 한 번, 평균 1년에 한 번이 안 되는데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일반 주요 선거 말고 그 지방 소위 말해 주민투표법, 지방자치에서 주민투표법의 용도로 뭐 이렇게 시범 개발을 해봤고 실시 단계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살짝 말하자면 우리 이거 페인팅을 한 결사반대해야 될 거죠. 일이죠. 결사반대해야죠. 예, 왜, 왜 왜냐하면 그런지. 이게 더더군다나 뭐 우리가 지금 한국 전자 개표기와 관련해서도 전자장치에 대한 논란이 많고 지난번에 그 선거 쟁송의 핵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 결코 완벽한 기술이 되는 게 아니라 더더군다나 이거는 서버를 분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이 선거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독점적 기관이 서버를 운영을 하고 그 서버를 운영하는 핵심 소수가 해치코드를 가지면은 이거는 정말
악마적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아니 저는 뭐 악마적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예, 예.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거 가지고 그렇죠. 사람 보통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없고 감시할 수 없고 참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문제죠. 그게 문제라고 봐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면 보통 아 민주주의는 절대 선이다 뭐 이런 식의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예, 예. 민주주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민주주의 악입니다. 악. 그렇죠. 민주주의 그 이름부터 예, 예. 이름부터 데모 그러면 떼고 예, 예. 크라스라 그러면 지배예요. 지배, 예. 그러니까 이름의 이름이 떼 지배고 무리가 그냥 저기 폭정을 하는 거죠. 플라톤은 이 민주주의를 중우 정치,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클래스. 때의 정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게 악인데 그러면서도 왜 민주주의를 하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하면서 몇 가지의 보완책을 두면 예를 들어서 국가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고 사유재산이고 사유재산.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네. 다 자기 앞가림 자기 하는 상태가 되니까 예, 예. 그다음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두고 예, 네. 삼권을 분립시키고 시키고, 예.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주변 장치를 제대로 갖추면 예. 헌법 정신을 확립시키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다른 것보다 좋아요. 그렇죠. 차악이 되는 차악이 거예요. 되는 거죠. 알려진 모든 시스템보다는 덜 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차악의 개념이지. 그렇죠. 이 자체가 절대적 선, 절대적 예. 옳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 자유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거든. 그렇죠. 그럼 선거제도에 관한 견제와 균형은 뭐냐 이거지. 그건 결국 자유시민의 감시. 참관과 감시가 무슨. 되는데 예. 그렇죠. 자유시민의 참관과 감시가 불가능해지는 방식으로 첨단을 도입을 해버리면 예, 예. 사람들은 다 새 되는 거예요. 새. 개돼지더라고요. 그렇죠. 새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회 먹통에서 진행되는 거지. 그래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게 있잖아요. 2009년도에 말하자면은 독일 키오스크 말하자면은 키오스크 투표, 전자투표의 한 방식을 채택을 이제 시도를 한 일부 주가 있었지. 일부 주가 있었지. 독일의 연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일부 주에 대해서 독일 연방 그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감시할 수 없는 어떤 장치도 그것은 위헌이다. 위헌이다. 네. 위헌이다. 예, 예. 즉 보통 사람들의 직관적인 참관 그리고 그 감시가 불가능한 첨단 기술 그것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첨단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보통 사람의 직관적 참관 및 감시가 불가능한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독일 헌법재판소의 기본 법 판결의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제 이런 질문 들잖아. 야, 첨단 기술 놓고 거기 또 보완하면 되잖아. 보완. 그러니까. 보완 시스템 해서 사고 안 나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게 있어요. 또. 그렇죠. 그 같은 어떤 기술은 이제 보안 시스템을 요구를 하는데 이 보안 시스템이 부과가 되면은 계속 그에 따르는 그 보안 시스템의 완벽성과 관련된 논란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감시하거나 관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네. 제가 정보통신으로 밥을 먹고 살았잖아. 네. 웬만한 건 제가 다 알아. 네. 보안 장비 갖다 놓으면 저거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정보 시스템 자 보세요. 전자투표를 했어. 예, 전자투표 예. 시스템을 갖다 놨어. 예, 예. 이거 해킹당하고 문제 생길까 봐 보안 시스템 또 옆에 둘렀어. 예, 예. 전자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전문성이 100이 필요하다면 예, 예, 예. 그걸 둘러싼 보안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는 전문성이 1000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보통 사람이 직관적으로 참관하고 감시할 수 있다라는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은 이놈의 첨단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한번 깨져. 예. 그거 보완한다고 보안 시스템 한번 들어오면서 또 깨져. 깨져. 보안 시스템을 보완한다고 두 개 보안 들어오면 또 한번 깨져.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보통 사람은 전혀 모르는 먹통이 돼버리는. 근데 뭐냐면 다시 돌아가지고
결국은 모든 첨단 기술은 혹은 단순한 기계적 정치까지도 다 인간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라고 하는 가장 그 인티그리티,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본질적 실존적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인간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사람 요소가 항상 통제하게 돼 있어요. 소수지만. 그런데 그쪽에서 만약에 이 통제 기술을 하면은 조작이 일반 우리가 계산차고나 이런 상황을 훨씬 넘어서는 치명적 조작이 나오죠. 치명적 조작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선관위 기분 나빠하니까 저는 네.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네. 민주주의 원칙이 뭐냐. 민주주의 원칙이 결국 견제와 균형이다. 그렇죠. 선거 시스템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하는데 그렇죠. 그 보통 사람인 보통 시민이 해. 그렇죠. 그럼 보통 시민이 직관적으로 감시하고 참관할 수 있게 제도가 잡혀야 돼. 그거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야. 사람 네. 하나하나로 따지면은 한 번 잠깐 가서 한두 시간 하고 마는 거야. 1년에 그렇죠. 한 번도 안 돼, 그게. 근데 그걸 가지고 뭔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여기에 그렇죠. 너희 첨단병 걸려있고 QR 안 찍어서 뭐 전부 뭐 QR에 원맺힌 인간들이냐. 그렇죠. 맞박에 QR 찍고 다니나, 그 인간들은. 참. 제가 예를 들어 국가에서 그걸 했는데 정말 이거 독일은 저런 규칙을 정해서 네. 원칙을 정했는데 아예 프랑스 투표 시스템은 일체의 기계적인 요소들이 못 들어가게 만들고 모든 요소에 사람들이 예. 가시적으로 예. 관측하고 또 투표를 넣을 때도 그 예. 가장 그러니까 말은 저 봉투를 접어서 넣는데 투표함이 완전 투명에다가 아예 그 후보자들의 그 이 뭐야 그걸 다 줍니다. 리스트를 머리 받아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떼내고 나머지는 버려요. 그리고 그걸 봉투에 넣어서 사람이 지켜보는 거죠. 딱지를 넣는구나. 네, 딱지를 넣는 거죠. 그리고 딱지를 넣는데 딱지도 봉투에 딱 넣어서 그다음에 투표소는 투명 투표소고 그다음에 이 투표소에 들어가는 입구가 항상 잠겨 있는데 사람이 두 장정이 서서 딱 넣는 순간에 나 누구누구 투표합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선언을 한 순간에 선언을 해야 그걸 열어줘요. 요게 한 투표함을 5mm 투표함을 한 5mm 되면 슬라슬한 5mm 열어줘요. 열어주면 그걸 저기 뭐야 저기 뭐 그러니까 투표함에 넣고 나 할 때 시도행이라고 하나 그렇죠 나 뭐, 시민 나 시도행 뭐 나 조성한 투표합니다 그러면서 똥 넣고 그 다음에 요걸 땡겼던 걸 넣으면 또 잠기죠 그리고 이제 참관인들이 다 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투표지가 투표함이 아주 크지가 않으니까 또 쌓일 거 아니에요 그 쌓이는 거는 가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볼 수 있는 투명 장소에 투명 투표함을 저기 그쵸 보관하고 그 시민 참관의 전면 자유화죠. 전면 자유화죠. 그러니까 보관 참관 시민이 투표함이 어떻게 보관돼 있는 것을 참관하는 것에 대한 전면 자유. 그리고 맞아요. 일체의 기계적인 개표가 아니라 그 개표 수개표는 랜덤으로 뽑은 4명의 4명의 4인 1조가 돼서 수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구닥다리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야 돼요. 대신 투표는 우리나라 사전 투표도 없고 예. 모든 투표는 일요일에 합니다. 공휴일에. 네네. 예. 플로리다에 이번에 그 플로리다가 이번에 법을 아주 기막힌 걸 통과시켰는데. 예예. 이 좋은 법이에요. 이건 뭐냐 우편 투표도 남발하지 못하도록 자격 요건 강화하고. 예. 그 다음에 우편 투표를 꼭 우편으로 안 붙여도 되고 제대로 왜 드랍박스에 집어넣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편 투표 드랍박스 네. 투입함의 네. 설치 및 운영도 엄청 강화했어요 요건을. 그 이건 이제 지난번에 그 플로리다는. 네, 플로리다는. 네, 그래서 이 선거제도라는 건 첨단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거는 선거제도 개선 중에. 중요성이 거의 없거나 혹은 마이너스 역개선이에요. 즉, 이렇게 계약이 돼요. 그렇죠.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굉장히 음모적이고 부정스러운 방법을 아니 저는 음모적 부정적 뭐 중국의 침투 뭐 여기 586 종북들의
뭐 흉악한 짓 이런 거 다 떠나서 민주주의 원칙이 견제와 균형인데 예, 예. 이 선거제도에 대한 견제자는 견제자 균형자는 예. 보통 참관 시민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참관 시민이 유의미하게 해독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제도가 돼야 된다. 그렇죠. 가장 평범하고 예, 예, 예. 가장 명정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제가 지금 저기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 예. 제도 비판했다가 예. 제가 선거 범죄 선동죄야. 제도를 비판했더니 제들이 약이 오른 거예요. 보통은 다른 재판받는 사람들 보면 선거의 자유 방해죄예요. 네. 저는 선거 범죄 선동이야. 그게 이제 훨씬 세요. 그렇죠. 그 내용이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국 그 기소장의 내용이나 중앙선관위의 기소장 내용에 드러난 중앙선관위의 주장을 보면 멘탈이 이런 멘탈이에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의심해? 그렇지. 의심의 자유를 의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무오류적 존재. 그렇죠. 이게 이제 철학에서는 이걸 무오류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류가 없어. 오류가 있을 수 없음. 있을 수 없음. 오류가 있을 수 없음. 그래서 영어로는 infallibility라 그러는데 무오류성을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우리는 무오류적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사실상.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서버가 우리는 무오류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거야. 너희는 알 필요 없다는 거야. 장막을 쳐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게. 아니야. 하나님과 신도 사이의 장막도 종교개혁으로 찢어박인 판인데. 그렇죠.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일반 주권자인 국민 눈앞에 장막을 쳐. 그리고 그런 장막을 법이란 이름으로 쳐. 그리고 그 장막을 국회에서 만들어줘. 그렇죠. 그리고 그 국회에서 만들어준 장막을 대통령이란 자가 법안 승인했어. 웃기는 나라, 웃기는 나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또 21세기의 전체주의가 재현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천적으로 이 봉쇄를 해야 됩니다. 예, 한번 무오류성의 역사를 한번 짚어 주시죠. 이게 그렇죠. 이집트 파라오 뭐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특히 중국 진시황 몇 개의 진나라 법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워 버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유가들 다 묻어 버리고 분석 인류라 그러죠. 그게 이제 나는 무오류다. 무오류죠. 그다음에 교황까지도 그런 일이 아니 교황 있었죠. 아니 원래 무오류성이란 말이 저기 카톨릭 교황에 대해서 나온 말이에요. 신학에서. 예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교황은 다 무오류적 존재예요. 신학 카톨릭 신학에선. 예예. 근데 저기에서 이제 그 특별히 아주 교황 중에 악랄한 교황들이 몇 명 있는데 보니파체 8세 1200 뭐 어쨌든 네, 13세기 이 사람인데 예, 예. 이 사람은 소아성에는 네, 오른손과 네. 왼손을 부비는 부비부비 행위와 다를 거 없다. 보니파체가 미국에 재현했나 보구나. 최근 미국에 그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교황의 무오류성이에요. 카톨릭에서는 그렇죠. 교황은 무오류적 존재다라고 봐요. 그다음에 공산당이 저 명제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당은 무오류다. 예. 인폴러블 파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은 오류를 범할 리가 없다. 오류를 범할 수가 없다. 그리고 왜냐? 항상 최선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을 위해서 계급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없다요. 최선을 다한다는 의도가 있으면은 우리한테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예예.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스탈린쯤 가면은 아주 예. 그러니까 이제. 거죠. 지금 이 컴퓨터 서버와 중앙선관위의 무오류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디지털 투표는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이니까 이 시스템이 해킹도 안 당하고 간첩이 건들 수도 없고 다루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정확하고 하니까 너희는 그냥 맞고 믿겨 이 먹통에. 그렇고 이게 교황의 무오류성 주장이나 공산당 무오류성 주장과 뭐가 다르냐고. 그래서 이 법을 이러한 디지털 투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중앙선관위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이것을 기획하고 연구 책임한 자는 당신들은 공산당이요. 그래서 당신들은 국가 반역죄로 수사받아야 돼. 맞습니다.
공산당 주장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오류가 없는 존재이니까 너희는 우리 믿고 맡겨. 대한민국. 저거 안 해도 지금 사전투표에도 이미 저게 나타나 있는데. 그렇죠. 저런 그 멘탈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제 전자투표까지 가면 저게 이제 그게 다라는 거죠. 그게 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투표, 즉 전자투표는 파라오, 진시황, 교황, 공산당과 같은 반열인 거예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선거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는 주권자의 이 실존적인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스탈린 어록을 한번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스탈린 아까 그 이게 악마성인데 왜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결국 스탈린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한번 봐봐야 돼요. 제가 어떤 악마성인지.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지기는 했는데 저 출처가 그 보리스 바자노프가 그 스탈린 뭐 정석이 혼 스탈린 비서의 회고록에서 비망록에서 이제 야 저거 정말 악마적인 겁니다. 누가 어떻게 투표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누가 어떻게 개표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왜 제가 지금 저거를 써놨냐면 이게 저게 저희 그 이선본 국자연 홈페이지에는 제 세뇌 탈출 그 PPT 원고가 올라가니까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분은 받으세요 직접. 네, 네. 이 스탈린 어록을 인용을 할 때 사람들이 출처를 안 밝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팩트 체크 뭐 이래가지고 스탈린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복잡하게 이제 출처를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저거는 스탈린이 저런 말 했다 안 했다 가지고 좀 시비가 있는 말인데 했습니다. 네. 이게 했다라고 증언한 사람이 뭐냐면 왕년에 스탈린의 비서였던 보리스 바자노프입니다. 바자노프, 예, 예. 보리스 바자노프가 지은 책이 1992년에 출간이 됐는데 예, 예. 그 책의 제목이 The Memoirs of Stalin's Former 예. Secretary. 그러니까 스탈린의 비서였던 사람의 비망록이라는 책이고 예, 예. 그 책에 의하면 스탈린이 저 말을 1923년에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단지 저 말에서 생략된 부분은 뭐냐면 당내 투표입니다. 당내 투표입니다. 당내 투표. 그러니까 투표의 지금 그 범위가 뭐 우리 같이 일반 저기 아니 그러니까 인민 투표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단독 그렇고. 후보니까 당내에서 이제 권력 투쟁할 때 벌이는 투표, 예, 예. 정책 결정할 그렇죠. 때 벌이는 투표. 예, 예. 그 당내 투표에 대해서조차 공산 당원들끼리 하는 투표에 대해서조차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 건 중요하지 않은 그 투표함 누가 까서 개봉해 갖고 계산하냐? 그 투표지에서 했냐가 중요하죠. 저런 흉악한 말. 이제 점점 더 말이 흉악해집니다. 저게 지금 소련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소련, 예, 예. 즉 노동계급의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국가는 지배계급이 휘두르는 하나의 도구이다. 즉 프롤레타리아트가 휘두르는 하나의 도구이다. 프롤레타리아트 지배계급에 대해 적대적인 자들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건 스탈린이 그 1924년에 예. 지은 팜플렛 예. 레니니즘의 기초에 대하여, 대하여. 예. 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국가하고는 전혀 다르고 잔인한 지배의 도구죠. 나는 문팔육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체제를 볼 때 저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보는데 내가 이건 정확히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하자면 자진하기 전에 그 진보란 무엇인가라고 이러면서 그때 한 말이 그것입니다. 내가 국가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도 이용을 못하고 엉뚱하게 넋두리만 하고 있었다. 다음에 점점점 그 뭐 그 이야기는 국가 권력을 잡으면은 국가 권력을 10분 활용해서 원하는 뭐 무엇을 하거라 이 이야기예요. 아니 뭐 원하는 게 원하는 뭐 하는 건 당연해요. 그건 나는 반대 안 해. 근데 저 기본 관점이 예. 하나의 계급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예. 자기 다 우리 공산당은 그 계급을 지도하는 그 계급의 엑기스를 해당하는 그런 집단이고 예. 따라서 우리 공산당이 국가 권력을 결국 장악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당은 수령인 내가 장악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령인 내가 장악하는데 수령 나의 머리로 우리 당, 우리 계급의 적대적인 싸가지 없는 것들을 분쇄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전이든
그 이유도 그냥 노무현처럼 네, 네. 그냥 국가 권력을 좀 대통령으로서 좀 잘 이용해서 좀 화끈하게 써볼 걸 그랬다. 뭐 이 정도까지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정도까지 되는데 저게 이제 스탈린 방식과 지금 이제 또 우리 문 86이 하는 방식을 보면은 묘한 그 애널로지가 좀 생기고 그다음에 뭐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자들은 국가 권력이라고 대통령직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개헌을 하면은 국민투표 50%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 변경의 개헌을 내놓고 지난번에 그건 체제 변경이었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었을 때 만약에 50%를 못 넘어간다 그러면은 자칫하면 권력을 내놔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아예 헌법 체계나 이것들을 마비시키거나 파괴시키고 하부 다른 요소로 해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국가 체계, 헌법 체계를 마비시키고 국가 체계를 저기 파괴시키고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상당히 진행되어 왔죠. 뭐 당연전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 한번 자, 또 네. 세상에는 각가지 제품이 있다. 여러분. 작가들도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다. 제품은 사물을 엔지니어링 한다. 여러분의 제품은 인간 영혼을 엔지니어링 한다. 정말 무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인간 영혼을 주물럭거리는 엔지니어다. 이때 이제 스탈린이 저게 이제 작가들을 네. 모아놓고서 그렇죠. 하는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들 보고 당신들은 인간 영혼을 조작하는 엔지니어다 이 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저게 1932년 10월에 했고요. 장소는 고리키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그 저기 맥심 고리키는 사실은 맥심 고리키는 원래 이 볼셰비키가 아니었는데 그 전에 그 말하자면 프로레타리아트 문화 뭐 이런 걸 한 저기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공산주의 작가예요. 공산주의 작가인데 예, 예. 볼셰비키적 규율은 없지. 글쟁이가, 글쟁이가 무슨 규율이 있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이제 말 프로레타 그러니까 부르주아 문화에 대비되는 프로레타리아트 문화 뭐 건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니요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고리키 작품 보면 네. 그러니까 혁명 선동 문학이에요. 어머니, 밑바닥 뭐 이런 거 찰가시 전부 혁명 선동 문학이에요. 근데 문제가 저 사람도 재밌는 게 그러니까 소련 문학의 아버지라고 꼽히는 그렇죠. 사람이 소련 문학의 아버지. 소련 문학의 아버지인데 공산주의 문학의 아버지라고 꼽히는데 그 혁명이 나고 나서 네. 스탈린 입장에서는 걸리적거리는 거야. 레닌만 돼도 고리키랑 맞먹을 수가 있어. 그렇지. 스탈린 입장에서 이게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 근데 글쟁이라고. 그러니까 당신 나가 있어.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 바람 피면서 노년을 잘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막심 고리키가. 근데 저 스탈린이 고리키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 고리키가 조금 자기 스탈린 노선과 뻑소리 나는 언행을 문학이 아니라 스탈린은 네. 혁명 당시에 그러니까 스탈린이 공산당 중앙 집행위원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집권을 했잖아. 그럼 공산당 지망 중앙 집행위원 그게 제일 센 건데 폴리트뷰로 정치국 폴리트뷰로 정치국에 예를 들어서 그게 다 혁명 원로들이죠. 그렇죠. 한 20명 있었다고요. 그 중에서 스탈린 치하 때 스탈린 집권하고 얼마 안 돼서 그 20명 중에 스탈린한테 안 죽은 사람은 중간에 병으로 죽은 서너 명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스탈린 본인하고 또 한 명하고 빼고는 전부 스탈린한테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글쟁이어서 스탈린과 입장이 다른 게 아니라 원로라는 것 자체니까 저거 잡아 죽일 대상인데 네, 저게 글쟁이니까 그리고 파괴 이때까지 너무 많이 알려져서 잡아 죽이면 손해잖아. 그래서 너 나가 있어라 그래서 나는데 고리키에 대해서 스탈린이 저기 자기 주변이랑 한 얘기가 있다고. 뭐라 했는데. 내가 조금만 좀 뭐 생각이 있으면은